안녕하십니까. TU 뉴스 오동화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 전통 예능 한국 공연, 전통되는 애도의 기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NK라는 장르로 진행했습니다. 장미송 수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전통 예능 한국 공연으로 전승되는 애도의 기회가 우리 대학 일본어학과 주관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오랜 세월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분야였던 엔게이라는 장르였습니다. 엔게이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여러 예능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일본의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엔게이 가운데 고개, 팽이 돌리기, 종이 오리기, 마술 등각 분야의 1인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일본 전통 문화의 다양성과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었으며 체험도 할수 있었습니다. TU 뉴스 장미송입니다. 2015 한국 일러스 아트 학회 국제 교류전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과 한국 일러스 아트 학회, 부산 디자인 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학술 대회도 진행해 학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13일 우리 학교 동병 갤러리에서 한국 일러스 아트 학회 국제 교류전 및 학술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한국 일러스 아트 학회와 우리 학교 부산 디자인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2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감사패 증정, 커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술 대회는 창조 혁신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미래의 국가가 요구하는 문화, 창조 산업 육성 등을 창출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동명대학교 초청 소키 국제교류전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동명대학교가 소키 한국 일러스트 아트 학회 협회의 연계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 융성이라는 또 융합이라는 목표를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제교류전은 건축디자인대학 2층 A와 B실에서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국제교류전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국내외 관련 학자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U 뉴스 신혜미입니다. 제4회 이창의공동체 학습법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내 안에 잠든 영어를 깨워라라는 주제로 박종덕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박동혁 수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은 11월 3일 국제교육관 204호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이창의 공동체 학습법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계명대학교 박종덕 교수를 초청하여 내 안에 잠든 영어를 깨워라라는 주제로 영어 학습 전략법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습법 특강을 들은 재학생들에게는 학습 플래너 수첩, 마일리지 인증 등 혜택이 있었습니다. 박종덕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발상 차이, 주동 육하 원칙법, 전등 비축의 원리 등을 흥미롭게 설명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특강을 통해 배운 학습법으로 재학생들은 재미있게 공부하여 영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하길 바랍니다. TU 뉴스 박동영입니다. 제3기 5아이콘 국제 역량 개발 학습법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특강에선 이해강 전문 강사의 남들과 차별화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인포그래픽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유경 수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경영관 107호에서 제3기 5 아이콘 국제인 역량 개발 학습법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이참의 공동체 참여 학생 및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해강 전문 강사가 남들과 차별화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인포그래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PPT를 만들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특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PPT를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게 만들어야 할지 알수 있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강 참여 학생들은 비교과 MCD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이창희 공동체 제17기 TU 튜터링 및 040 프로그램 우수팀 가산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더 효율적이고 감각 있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통해 수준 높은 발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TU 뉴스 정유경입니다. 2016학년도 수시 면접고사가 시행됐습니다. 면접을 보는 입시 준비생들이 내년 3월 우리 대학에서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고사 현장 영상을 보시며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